두 번째, 비유컨대 진여가 충만 일천달하야. 일체 세계에 충만하듯이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여기 그렇게 자주 나오는데 충만 일천달하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일체 인달하야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강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충만 일천달하야 일체 충만하듯이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여 일찰나 가운데 보주법계하며 한순간에 온 법계 두루한다. 선근회향은 우리가 비록 그 뭐 밥한그릇 올려놓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서 내 마음이 올리는 추원은 어떻습니까? 일체 중생 자타일시 성불도잖아요. 일체 중생이 자타일시 성불도로 그렇게 회향하는 거예요. 보주법계 아닙니까? 보주법계 일찰나 가운데 그것도 순식간에 법계 두루두루 가득하게 한다. 이게 성근회향의 실상이라. 아, 근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야 뭐 다 말할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고 진여가 일체 법계 충만하다. 우리 마음이 어디 뭐 안 간 데가 있습니까? 진여자성이 어디 안 간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비여 진여가 상주 무진인들 하야 진여가 항상 머물러서 다함이 없이 진여가 어디 끝날 데가 있습니까? 무시무종이야. 진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차라리 이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지언정 우리 진여자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상주 무진이야. 항상 머물러서 다함이 없듯이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야 구경무진이네. 끝까지 다함이 없다. 선근회향도 그렇습니다. 이거 선근회향 우리가 소홀히 할 일이 아니요. 부처님 앞에 맞이하는 한 그릇 떠올려놓고 자타이시 성불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심코 그냥 마음 한 담지 않고 그냥 하듯이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구경무진이야. 끝까지 다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말은 그렇잖아요. 일체 중생 자타일체 성불도 하잖아. 밥 한 그릇도 올려놓고.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니냐 하지만은 선근회향이기 때문에. 향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결국 보살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런 뜻이죠. 또 비여 진여가 무유 비된달하야 비유해서 대할 것이 없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야 보능 원만 일체 불법하야 일체 불법에 원만히 해서 무유 비대하며 비교해서 대할 것이 없으며 선근하고 견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선행하고 근래 한국 불교에도 뭐 남방 불교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호흡을 관찰하는 일이라든지 무슨 뭐 힐링이니 뭐 명상이니 뭐 그런 것 아주 크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쉬워요, 사실. 돈 별로 안 들고, 하니까. 옆에서,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해도, 그거 외면해버리면 그 뿐이야. 내 마음 속에서 그거 외면할 수 있으면, 그 소승불교에서는 그 이제 괜찮은 일이야.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든지, 누가 굶는 사람이 있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든지, 그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거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이고 진정한 불교고 진정한 대승불교라. 그 마음 관리해가지고 어디 저 외면해버리고 호흡이나 관찰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진정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느 것하고도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일체의 불법이 원만하다면은 그것이
모든 중생에게 다 미쳐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비어지녀가 성 체성 견고달하야 견곤달하야 여기도 그렇게 읽어야죠. 체성이 견고하듯이 성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체성이 견고해서 무제 홍내지소 능저며 그랬습니다. 체성이 선근해양도요 체성이 견고합니다. 진정 우리의 어떤 그 알량한 삿된 마음 아주 작은 그런 그 마음으로 늘 재보고 계산하니까 그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금방 사라지는 것 같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선근회향은 그 체성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이라든지 번뇌라든지 그런 것이 도저히 그것을 막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번뇌도 선근회향은 그것을 막을 수 없게 돼 있어. 깨뜨릴 수 없게 돼 있어. 저자가 그런 뜻이죠. 선행한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진정 안팎으로 참으로 선행을 한다면은 진짜 선행을 한다면은 그 사람 멀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체 한 사찰에 그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선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어떤 권리도 어떤 폭력도 어떤 무력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전부 우리가 뭐 어디 도와준다 하더라도 전부 저희가 있어. 다른 속이 다 있어. 조건이 없다. 조건 없이 갖다 준 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거 조건 없이 줬다고. 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늘 그거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인데 돈을 왜 100만 원 갖다 줬냐? 왜 1000만 원 갖다 줬냐? 아, 뭐 그 사람 평소에 고마워서 그렇게 했다. 조건 없는 돈 10원도 안 씁니다. 10원도 안 써요. 그런데 진정 여기 선근회향이라고 하는 진정한 선은요. 그런 것을 다 떠났기 때문에 어떤 미혹도 번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근회향은 그 체성이 견고합니다. 아주 견고해요. 어떻게 문 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행의 위대함이라든지 또 진여의 그 어떤 그 공능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보게 된다니까요. 비어 진여가 불가 파견달하야 진여는 파괴할 수 없죠. 진여를 어떻게 파괴합니까? 몸은 천번 만번 묶고 쇠사슬로 묶고 밧줄로 묶고 전기 고문을 하고 물을 끼얹고 그렇게 해도 이 진여는 어떻게 하지 못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몸은 갈기갈기 찢을 수 있어도 진여는 갈기갈기 찢을 수가 없어. 더 자유로워.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자유로워. 그게 우리 진여사승이라. 봐요. 불가파괴잖아요. 진여는 불가파괴듯이. 진여만 그런가? 진정한 선행,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중생이 무능 손경이야. 일체 중생이 그 사람의 진정한 선행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손괴할 수가 없다. 비어 진여가 조명 위천달하야 진여는 밝게 비치는 것으로서 그 본체를 삼듯이 진여는 뭐 안 비치는 데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도 다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진여의 능력이라, 진여의 공능이라. 저기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참 먼 데까지 갈 수 있고 가서 비칠 수 있는 것이 진여의 광명입니다. 진여의 광명이에요.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야 이 보조명으로 널리 밝게 비춤으로써 이위 기성하며 그 성품을 삼는다. 그렇죠. 제대로 선근회향을 선행을 했다면 소문 안 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소문 나게 돼 있고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빛이 나게 돼 있어. 이게 진짜 선행이야. 만약에 빛이 제대로 안 난다면 그거 아직 선행에 뭐가 덜 떨어졌어.
뭔가 그 상이 덜 떨어진 선행이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런 그 순수한 선행이라면은 세상에 소문 다 나. 환하게 비쳐. 아, 정신 기가 막힌 설명이죠. 진여가 조명으로 위치하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어디든지 다 가서 비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진여 이야기 해놓고, 그와 같이 선근해양도, 진정한 선행은 역시 진여처럼 모든 것을 환하게 비친다. 그것으로서 성품을 쌓는다. 또, 비여진여가 무소, 부젠달하야, 무소부재.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죠? 있지 아니한 바가 없듯이. 진여는 진짜 무소부재, 무소부재는 진여 자성입니다. 있지 아니한 바가 없듯이.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여 일체처에 실무불제라. 다 있지 아니한 데가 없다. 그래, 망월사 그 스님 이름 뭐죠? 어? 뭐? 아, 듣게, 들리게. 귀가 조금 먼가 봐. 어? 춘성. 내가 그 스님 모시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또 이제 깜빡했네. 저는요, 그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경학을 공부하는 스님들 복도 참 많았어요. 저기 운어 스님, 탄어 스님, 관음 스님 다 거쳤고, 비록 뭐 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운어 스님 밑에서는 상당한 기간 회인사 강원에 있을 때그 지관 스님이 학교 간다고 며칠씩 비어. 그러면 어느 스님이 가르쳐. 아, 그때. 그러니까 어느 지관 스님이 며칠씩 비우는 게 그래 좋더라고. 어느 스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랬었어요. 지금은 강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한참 그 강원 그뭐 대학교 간다고 그래서 할 때. 그리고 또 역경원에서 또 운은 스님인데 공부했죠. 관음 스님은 또 대중법회를 또 많이 했잖아요. 대중 스님들 모아놓고 동아사에서 저기 또 서울서 뭐 직지사에서 등등 그래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공부하고 뭐 탄어 스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 뭐 지관 스님이라든지 뭐 월운 스님이라든지 각성 스님이라든지 그런 이들 또 성농 스님이라든지 뭐 스님들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스님들에게도 또 관음 스님인데 공부하러 저기 수원 용주사에 계실 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성농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 그 관음 스님 왜그 스님을 모시더라는 거야? 당신도 천하의 대강사인데 왜그 스님을 모시더라는 거 하니까 같이 일본서 공부할 때 최고 머리 좋은 스님이 그 스님이라네. 근데 머리가 하도 좋아가지고 천하에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였대. 그렇게 크게 일본 사회에서 그렇게 자부한 스님이라.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스님을 또 강사로 모셔다 놔서 관음 스님은 안 가르치고 그래 우리는 강원 졸업했지만 또 거기 가서 이제 한철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 스님에게 가르치는데 다 매해버렸어. 다 매해버려. 옛날에 그렇게 일본 천하를 다 덮던 그런 두뇌가 어떻게 어디 가버렸는지 다 매해버렸더라고. 매해가지고는, 매했단 말 알아듣겠죠? 어두운 몇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스님에게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선방으로 이제 다닐 때는 뭐 동산 스님, 효봉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효봉 스님은 이제 동화사에서 이제 모시고 이제 살았고, 동산 스님은 이제 법무사에서 모시고 살고, 그 세대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경봉 스님, 그리고 춘성 스님, 그 다음에 뭐, 저기, 용화사, 뭐지? 전강 스님. 전강 스님, 그렇지. 귀가 밝구만. 전강 스님, 법룡 스님, 뭐, 등등. 하여튼 그 당시 회상을 가지고 있는 스님 밑에는 한 철씩 두 철씩 안 가서 산 데가 없어. 그런데 내가 춘성 스님을 이야기할 때이 세상에서 중이 하나 있다면 난 그렇게 표현하지. 중이 있다면 춘성 스님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 그 스님하고는요, 근방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그때 80개기야. 우리는 한참 20대고. 그런데, 삼경 딱 치면은 이제, 딱, 이제, 전부 눕잖아요. 눕는데 그 스님은 저기 탁자 밑에 여기 와가지고, 탁자 밑에 문을 딱 열고, 거기 이제, 그 목침을 꺼내. 목침 하나 또 꺼내가지고, 당신 자리에 저 어간에 가서, 그, 당신이 깔고 앉았던 방석 배에다 척 걸치고는 탁 놓아요. 그것뿐이라, 80노객이 자기 방 하나 없고, 자기 이불 하나 없어. 그렇게 한 30분 딱 주무시는 척 하다가는 한 30분쯤 내가 그때 거기서 입성을 받기 때문에 저 스님에게 필히 뭔가, 그 참, 큰 한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면밀히 살폈지. 그래 보니까 한 30분 이렇게 지나니까 밖에 쓱 나가서, 나가가지고 큰 망월사 마당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또 법당에 올라가서 법당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2시쯤 되니까 내려와. 2시쯤 내려와가지고 딱 금방에 와서 주무시는 거야. 그거 누가 알아, 대중들. 나만 아는 거야. 나 한참 신심 있게 공부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3시에 딱 삼경 치면 일어나면, 목탁사 할때 일어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한치를 그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세상에 중이 있다면 딱 저, 준성 스님 한 분이다. 내가 그런 말을 늘그 했었어요. 대단한 분이라.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스님들을 볼때 허점이 많잖아요. 노장님들은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 워낙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아주 그야말로 빳빳한 그런 그 어떤 그 초발심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하나 뭐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산다고 이제 살다 보면 노장님들 흠이 눈에 보이는데 한 번도 흠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한 스님이 하나 있어. 저 동화사 비로함에 있었던 법룡 스님이라고. 법룡 스님이 그런 분이다. 그 스님은 하남 스님 밑에서 화엄경 공부하시고, 그래, 하남 스님이 보시던 그 화엄 함론, 그것을 유교 때 짊어지고 내려왔어. 당신 내려와가지고, 막 짊어지고 다니다가, 저기, 저, 화엄사 구청하면서, 그, 같이 모시고 살면서, 거기서 같이, 화엄론을 같이 공부했어. 내, 그, 저기, 저, 이번에 행사 때 팜프렛에 그 얘기도, 그 후기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고 또그 후에 또 동화사 그 비로함에 계실 때또 저기 태안사 독립산 태안사 거기서 주재하실 때 거기 내가 가서 일부러 가서 모시고 살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노장님이 도대체 젊은 사람이 봐도 허점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허점을 뭐 찾으려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젊은 사람 눈에는 노장님들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대중생활을 한다는 게 한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스님은 하나도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 허점 하나 보이지 않는 스님이 법룡 스님이다. 그랬어요. 그 스님 법문 아주 중요한 거 이거 한번 들어야 돼, 꼭. 그 스님은 세 가지 소원이 있다. 늘 평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잠한 번만 잤으면 좋겠다. 잠한 번만 잤으면 좋겠다. 잠한번딱 들고 깨면 그걸로 하루 종일 성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좌선하면서 얼마나 여러 번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합니까? 그걸 다 없애고 한 번만 딱 졸고는 그걸로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루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 스님 진짜 하루 한 끼만 자시지만은, 그렇지만은 차도 자시고, 뭐, 과일도 자시고, 차담도 자시고, 얼마나 여러 가지 먹습니까, 하루 중에. 하루에 한 끼만, 자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거. 하루에 화두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 시간 앉아있으면 화두 100번 듭니다, 100번. 놓쳤다, 들고, 놓쳤다, 들고, 놓쳤다, 들고 하죠. 그 법문이라. 하루에 화두 한 번만 딱 들었으면 좋겠다. 한번딱 들면 끝까지 일사천리로 하루 종일 나갔으면 얼마나 공부가 잘 되겠는가.
아, 근사한 법문이죠. 이거는 경전에도 없고 어록에도 없어요. 하루에 화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식사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하루에 잠한 번만 딱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스님들 다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춘성 스님 이야기가 나온 바람에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춘성 스님이 그런 분이라. 그래서 나는 경학에 뛰어난 분들에 대한 스승도 참 많았고, 또 그다음에 선방에 운영하는 그런 그 스님들도 열심히 쫓아다니면 뭐다 친견하고 다그 밑에서 살수 있었으니까, 우리 시대는. 그래, 다 한두 철씩 모시고, 뭐 성철 스님, 뭐 구산 스님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게 이제 다 모시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스승에 대한 복은 아주 그 많죠. 정강 스님도 뭐 용화사에서도 모시고 살고, 또그 용주사에서도 모시고 살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이제 뭐 스님들이 얼마나 듣겠어요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제 어디 가서 못 듣는 거야. 그것도 스님들이 또 전해주면 좋은 일이죠. 무소부지인달 하야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일체체 실무불제라. 어디든지 진정 선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다 그곳에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비여지녀가 비언일체신달 하야 일체 시에 두루하듯이, 시간도 초월하죠. 진여는 공간, 앞에서는 공간 이야기고 여기는 시간 이야기입니다. 시간성, 공간성을 다 초월했는데,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비언일체시하며 일체시에 두루한다. 진정한 선행은 시간성, 공간성 다 초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중요해요, 사실은. 선행이 중요해요. 물론 뭐 마음 관리 잘하고 호흡 관찰 잘해가지고 자기 하나 관리 잘하는 것도 자기에게는 선행이 되겠지만은, 어디 그러자고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잖아요. 비어 진여가 성상 청정인달하야 성이 항상 청정하듯이, 진여가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야 주어 세간호대 세간에 머물되 이체 청정하니라. 세간에 머물되 그 자체가 항상 청정하다. 그렇죠. 아주 훌륭하죠. 선행보다 훌륭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선행보다. 그 진여가 뭐 훌륭하죠. 물론 진여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진여가 선행으로 전환이 돼야 그게 그 값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선근 회향까지 우리가 합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방생으로 회향하고 생일 지내고 도반들하고 공양하는 걸로 회향하고 경로 잔치하는 걸로 회향하고 밥한 그릇 올리고 개공 성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 다 같이 성불하여 주기, 다 이렇게 회향하잖아요. 거기다 마음만 착 제대로 담아서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등불 하나 달고, 등 10,000원짜리 등 하나 딱 달고 온 식구가 전부 돈잘 벌고 건강하고 뭐든지 뭐 일체 시험 합격 다 하고, 얼마나 크게 회향합니까? 진여의 법무에 비유함 그랬습니다. 비어 진여가 법이 어법에 무해한달 하듯이 무엔달라야, 이건 또 이제 무해인달이라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토를 잘못한 거예요. 인자 이게 컴퓨터에서 이게 잘 전환이 잘안 돼가지고 무엔달라야.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주행일체호대 일체 세계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되 이 무소에 하면, 그렇죠. 선행을, 철저히 선행을 한다면 그 사람이
뭐가 걸리겠어요? 어디 간들 걸릴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걸릴 바가 없죠. 이 무소야 하며. 어디를 가더라도 선행을, 말하자면은, 그 사람 선행이 얼마나 빛이 나느냐. 다이아몬드 덩어리처럼 그렇게 빛이 난다. 그렇다고 할 경우, 어디 가도 환영받죠. 어디 가도 환영받습니다.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냥 곳곳에 다 부릅니다. 다 환영받습니다. 이 무소예요. 비어 지녀가 위 중법 아닌 달하야 여러 법의 눈이 되듯이 선근 향도 역부 여시하야 능기 일체 중생의 자간하며 일체 중생의 안목이 된다. 선근이 그 일체 중생의 안목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고진한 무슨 뭐 선돌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선행. 선행은 바로 옆 사람에게 미치는 일이고 일체 중생에게 일체 생명에게 그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 그래야 그게 이제 진정한 안목이 되는 거죠. 또 비어 지녀가 성무 노곤인들 하야 성품에 하나도 수고롭거나 게으름이 없듯이 성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수행 일체 보살 재행호대 항우 노곤하며 일체 모든 보살 행들을 수행하되 항상 노곤함이 피곤함이 없다. 수고롭거나 게으름이 없다 말이야. 선행에 무슨 게으름이 있겠어? 진정한 선행에는 진여 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정한 선행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오운과 육건이 오로지 나다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사는 우리의 차원에서는 얼른 납득이 가지지 않죠. 납득이 가지지 않지만 여기서 정말 한 생각만 돌이킨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됩니다. 또 비어지녀가 채성 심심인달하야 채성이 깊고 깊듯이 성근해왕도 역부여시하야 기성심심하며 그 성품이 매우 깊으며 그렇습니다. 선행보다 더 깊은 상태는 없죠. 뭔가 드러나야 되니까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뭐 고준한 이야기 해봐야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 생명을 위해서 선행 진정한 선행을 베푸는 일 그 시평품이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꽉 아주 참 여러 수백 수천 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비어 지녀가 무유 일물인들아 해야 지녀가 한 물건도 없듯이 지녀 지녀 하지만 그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로서의 한 물건이 없죠. 그러나 유 일물 어차하니 그러잖아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꼴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다. 별별 설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그런데 진여가 무유일물이라 한 물건도 없으면서 한 물건도 없는 것으로서 물건을 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듣잖아.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듣잖아. 그게 뭐가 하는데? 바로 진여 자성이 하는 거예요. 진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내놔봐라 하면 없어요. 없는 것으로서 진여는 몸을 삼는 거예요. 진여가 있음을 삼는 거라. 무아로서 위아라. 아가 없는 것으로서 참나를 삼는 거예요. 이거 윗바사나 하는 그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는 말이라. 죽었다 깨나도. 정말입니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무아로서 위하여 아가 없는 것으로서 아를 삼는 거. 이게 이제 대성불교하고 소성불교하고 설명의 차이고 안목의 차이라.
이 공간에 생명체가 수억만 수조의 생명체가 꽉차 있다는 사실 요즘 사람들 다 압니다. 온갖 미생물이 꽉차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따뜻한 날물한 그릇만 떠놓고 한 3일만 지나 보십시오. 거기서 그 미생물이 그새 부활을 하고 또 몸뚱이가 확대 전혀 눈에도 안 보이던 거, 눈에도 안 보이던 거지. 1시간 1시간만 지날 때마다 몇십 배 몇백 배로 불어나. 그 미생물이 몸으로 불어나 가지고 어느 날 우리 몸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 같이 되듯이 초기에 다 그렇게 됐어요. 금방 여기서도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없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것을. 뭐 그것은 이 진열을 두고 하는 비유는 좀 너무 비유가 미약하지만은 한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서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요지기성이 무유일물이라 그 성품이 한 물건도 없음을 요지한다. 한 물건도 없죠. 한 물건도 없는 것으로서 물건을 한 물건을 삼는다. 전체를 삼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은 우리 대승불교에 심취하고 대승불교의 어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근사하고 신기한 말씀인데 또 비어지녀가 성비 출현인달 하야 그 성품이 어디에 나타나지 아니해 나타나지 않듯이 진여진여하지만은 진여가 뭐 내가 이게 진념이다 하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어디 나타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진념이다 하고 이것이 진념이다 하고 그 나타나는 일이 없어. 성비 출현이야. 성품이 출현이 없어. 그렇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기성이 미묘하야 그 기체가 미묘하야 그 체가 미묘해서 난가 득견이라. 뭘 가지고 선근이 하는데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찾아 들어가 보면 선행이라 할게 없어. 예를 들어서 누가 손으로 돈을 한 1억을 잡고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줬다. 그럼 손이 선행이요, 돈이 선행이요, 받는 사람이 선행이요. 저기 범행품에서 우리 공부했죠. 범행품에서 다 범행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청렴한 행위냐? 계를 받을 때,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외우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뭐 범행이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야말로 1억을 내가 누구에게 건네줬다. 내 손이 그러면 1억을 잡은 내 손이 선행이요. 돈다발이 선행이요. 저쪽에서 받는 사람이 선행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데 쓰는 것이 선행이요. 그 무엇도 선행의 실체는 없어. 그러면서 꽉차 있는 게 또한 선행이라. 여기는 이제 없는 입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성이 무유일물하며 그 성품이 한 물건도 없으며. 또 성비 출현하고 미묘하여 난가 득견이라 그러네요. 가히 얻어보기가 어렵다. 어떤 실체가 없으니까 얻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죠. 너무 크게 있죠. 또 비어지녀가 이중구현달하야 여러 가지 때와 눈 가림, 눈 어둡게 하는 그런 가림을 떠났듯이 진여가 뭐 그런 게 있을 테니 있습니까? 때와 눈을 가리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죠.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해안청정이야 지혜의 눈이 청정해서 이제 취해라. 어리석음과 가림을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다 떠났다. 선근에는요, 선행에는 그런 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선행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거, 선행 진정한 선행은 어떤 장애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어둠도 어떤 때도 있을 수가 없다. 역부 여수여의 해안이 청량하여 이제 지혜라. 비여 진여가 성무 여등인달하야 성품인 더불어 같을 리가 없는 것과 같이. 진여는 오직 진여만이 진여일 뿐이라. 그 외에 다른 것하고 뭐,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내가 어젠가, 지난 시간인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진여자성이 위대하긴 한데, 이 진여자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선행하는 것과는 비교를 못한다. 선행.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진여를 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행이 없으면 말짱황이야. 아무 쓸모 없는 거야. 진여 불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아니 두 개 아니라 뭐 1만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체 모든 등인들 하여 성근해왕도 역부여시하여 성취 일체 제보살행하여 최상 무등하며 일체 모든 보살행을 성취해서 선행은 그렇습니다. 성근해왕까지 해왕은 일체 모든 보살행을 성취해서 더불어 가장 높아 그래서 더불어 같을 것이 없어. 최상 무등이요. 가장 높아서 같은 것이 없어. 또 비여진여가 최성 적정인달하여 최성이 적정해 고요해. 예. 진여의 최성은 고요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선능 수순적정지법하며 적정한 법을 잘 능히 수순해. 진정한 선행은 뭐 세상 떠들썩하게 그렇게 선행하는 게 아니야. 적정지법을 잘 능히 수순하는 거예요. 또 비어 진여가 무유 근본인다라야 진여는 근본이 없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야 능히 일체 무근본법이니라. 선근향도 능히 일체 근본이 없는 법에 능히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그 대목에요. 저 진여를 비유해서 성근해양을 이야기했는데 진여의 공력만 딱 추려가지고도 아주 좋은 그런 논문이 될 수가 있고 진여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근해양이라고 하는 내용만 딱 추려가지고 선근해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너무 아주 훌륭하고 훌륭한 그런 그 설명이 됩니다. 진여에 대한 설명, 선근해양에 대한 설명 이 두 가지 설명이 아주 뛰어난 그런 그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